안녕하세요. 역학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맥스웰 릴레이션스, 맥스웰 관계식이고 그래서 3부작에 걸쳐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제 맥스웰 릴레이션스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렇게 해서 3부작으로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왜 배워야 되는지 해서 이제 레전드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좀 어려웠죠. 그리고 계속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강의를 이렇게 할 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기왕 할 거면은 좀 정석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좀 강의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맥스웰 릴레이션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맥스 엑샘플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모든 열역학적 물리학적 현상들은 다른 파라미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엔트로피 맥시멈 프린시플 또는 에너지 미니멈 프린시플로 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 맥시멈 프린시플 또는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프로세스 프린시플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게 왜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되는 게 어떻게 왜 같은지에 대해서 유도를 쫙쫙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느꼈죠. 아 그래 물리학적인 어떤 현상을 다른 variable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왜냐하면은 모든 열역학적인 상태량에는 extensive parameter와 이제 intensive parameter, 종량성 상태량과 강도성 상태량이 있는데 실험할 때 컨트롤하기 쉬운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value를 우리가 갖고 오기에 쉽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험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값이지만 이론적으로 필요한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한 얻은 값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르젠드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깁스 교수님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드렸고 르젠드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하나하나 유도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식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맥스웰 릴레이션스 물론 뭐 제가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나 구글에 제가 많이 쳐봤습니다. 맥스웰 릴레이션스, 뭐 맥스웰 관계식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책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공식 외워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강의뿐만 아니라 외국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왜 배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한번 들었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남는 법이죠. 이게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지금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레전드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가 이렇게 y-axis랑 슬로비 뭔지를 해서 psi equals to y-px 등등으로 해가지고 쫙쫙 정리가 되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는 conservation of thermodynamics first law 그러니까 first thermodynamics law which is the conservation of energy 이걸 이용해서 쫙쫙쫙쫙 정리를 해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example의 첫 번째 단계로 뭘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TDS equation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TDS equation은 이제 엔트로피 관점에서 얘네들이 이제 T 또는 V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T 또는 P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TDS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CVdT 플러스 T dPdT volume constant dV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first TDS equation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equation 같은 경우는 TDS equals to CPdT 마이너스 T dVdT P constant dP 이런 식으로 해서 second TDS equation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식들은 이 맥스웰 릴레이션스에 의해서 나온 식들이고 이 TDS equation 같은 경우는 맥스웰 릴레이션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또는 example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다른 variable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역학적인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레전드라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맥스웰 릴레이션스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example로 첫 번째 TDS equation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internal energy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heat capacity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equation이 좀 나올 거고요. 한 가지 equation 안에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총 여섯 가지 equation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맥스웰 릴레이션스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하기 어려운 이러면 정적 비열 같은 거. 왜 정적 비열 같은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이론적으로
볼륨이 컨스턴트하고 볼륨이 컨스턴트한 상황에서 어쨌든 비열 값을 구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실험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합 비열은 실험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웰 릴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합 비열 또는 어떤 기타 연력학적 상태량을 통해 정적 비열을 쉽게 구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지난 시간에 배웠다 치면 이번 시간에는 TDS 이퀘이션 어떻게 적용하는지, 인터널 에너지 이퀘이션 어떻게 적용하는지, 마지막으로 히트 캐파시티 이퀘이션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조금 빠듯한데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DS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설명,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굳이 다시 보여드리진 않, 아까 다시 뭐 유도하진 않을 거고요.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예전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붙만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 이거 배웠고. 이거 배웠죠? 이게 이제 TDS 이퀘이션인데 이렇게만 하면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TDS 이퀘이션 뭐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에서 우리가 이거 알았는데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뭐 식이 나왔는데 이게 뭐 어쩌라고 뭔가 비슷 뭐 우리가 델큐는 CVDT며 뭐 델큐는 CPDT고 옛날에 다 열역학 1법칙에서 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다르다고 뭐 요거 하나 다른 것 같고 뭐 갑자기 뭐 맥스웰 릴레이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는 뭐냐면은 두 가지 예를 들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두 가지 TDS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 건데 하나는 reversible 가역적인 상황이면서 isothermal 그러니까 등온 과정 in 과정인데 change of pressure 그러니까 압력이 지금 등온 과정이면서 리버서블 상황일 때 변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태량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if the pressure 압력이 있어요. 어디에 압력이 있냐면 부피가 15cm 큐빅, 15cm 3승에 Mercury 수은이죠. 지금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어디 온도에서? 20도에서. 근데 아이소터멀이에요. 고정이에요. 근데 이 압력이 지금 15cm 큐빅의 부피를 갖고 있는 Mercury에 20도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게 change of pressure잖아요. 그래서 이 pressure이 증가를 합니다. 압력이 막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당연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역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최대한 천천히 뭐 quasi static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and isothermally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도라고 고정돼 있는 상황이고 얼마만큼 진행이 되냐면은 0부터 이제 진공 상태에서 1000 ATM 그러니까 대기압의 1000배 정도만큼에 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시스템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쭈그러드든 뭘 하든 느낌이 뭔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럼 네가 이 맥스웰 릴레이션스에서 유도된 TDS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TDS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엔트로피 관련된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힛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역학 릴레이 그러니까 맥스웰 릴레이션스에서는 우리가 배울 거는 다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하겠지만 TDS equation, internal energy equation, heat capacity equation이에요. 이세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TDS equation에 대한 example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TDS에 대한 equation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열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TDS니까. TDS는 equals to del Q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5cm 큐빅에 있는 mercury에다가 20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0부터 1000 ATM까지 가열되어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eversible이면서 isothermal이에요. 그랬을 때너 TDS equation 이용해서 즉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통해서 유도된 TDS equation을 통해서 Q값 알수 있니?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난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계산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전혀 상관없는 값이잖아요. 막 Q, P, V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맥스 릴레이션스 및 그걸 인한 TDS 리퀘션을 적용하면 너무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소서멀이기 때문에 일단 템퍼처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이때 20도라고 고정이 돼 있대요. 우리가 보통 켈빈을 많이 쓰니까 273 더해서 293 켈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피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15cm3이라고 그랬거든요. 15cm3인데 좀 뭔가 불편해요. 왜냐면 cm는 우리가 뭐 편한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cm를 미터로 바꿀 거니까 밑에다가 cm 놓고 위에다가 미터 놓으면 되죠. 그래서 1m는 100cm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걸 곱하고 나눠도 1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cm 3승이니까 3개씩 곱해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15에다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터 3승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1점 몇 이렇게 나타내니까 1.5에 10에 마이너스 5승 미터 3승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우리가 알만한 식으로 좀 정리를 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 켈빈, 1.5 10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압력이 처음엔 initial temperature, initial pressure 같은 경우는 0 atm인데 final pressure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좀 그 소문자로 쓸게. 저는 보통 pressure를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1000 atm까지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umerical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SI는 맞는데 어쨌든 미터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파스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1 곱하기 18승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알만한 단위를 편한 단위로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퀘이션, 써야 되는 이퀘이션, 열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열과 관련된 이퀘이션, TDS 이퀘이션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Reversible Isothermal Change of Pressure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뭘 갖고 와야 되냐, 뭔가 Change of Pressure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왜냐면 볼륨과 관련된 것보다 뭔가 지금 change of pressure이기 때문에 pressure가 관련되어 있는 식을 갖고 오는 게 좀 더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뭘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걸 갖고 두 번째 식을 갖고 오는 게 좀 더 말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기서 딱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지만 reversible이면서 reversible이면서 isothermal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reversible이면서 isothermal이기 때문에 가볍게 isothermal dt 값이 제로가 됩니다. 왜냐면 t가 constant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식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열량을 계산해 달라는 것에 대한 요청으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TDS가 reversible이라고 하면은 이제 TDS가 del Q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엔트로피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거 equals to minus T times dV dt P constant일 때 dP 값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 heat이 얼마만큼 transfer 되는지, 이 과정 동안 heat이 왔다 갔다 한 전체의 양을 계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1번부터 2번 initial부터 final까지의 어떤 과정에서의 적분을 해줘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적분을 해줘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니셜부터 파이널 1번부터 2번 과정에서 진행되어 있던 모든 열량의 총합은 Q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적분할 때 마이너스 T dV dt의 P constant dp인데 요거를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T가 isothermal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constant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initial point부터 final point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governing equation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어떤 메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이 reversible이면서 isothermal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change of pressure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TDS equation을 갖고 온다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만 계산하면 Q를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volume expansivity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베타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만 위로 올릴게요. 여기까지 이걸 적용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the volume expansivity라고 해서 볼륨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temperature가 올라가,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volume expansivity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볼륨이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니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증가를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면 원래 볼륨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V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템퍼레처를 올릴 때 볼륨이 보통 뭐 줄어들지 늘지는 몰라요. 물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팽창 개수를 우리가 팽창 양 정도를 우리가 이제 베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순 머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대충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럼 293 켈빈 20도 상온에서의 볼륨 익스펜시비티가 얼마인지를 테이블에서 다 찾아보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K 인버스 로 우리가 머큐리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상에서 그냥 머큐리다라고 하는 얘기랑 얘랑 20도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이 베이라 값은 테이블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volume expansivity를 적용을 하면은 딱 보면은 이게 부피로 노멀라이즈가 된 거고 압력 일정할 때 템퍼레처에 따른 부피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결국 이 값이 뭐랑 바뀔 수 있냐면은 베이라 곱하기 부피랑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이 volume expansivity를 적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Q equals to minus T 곱하기 initial부터 final까지의 적분인데 얘가 이제 부피 곱하기 베이라 DP라는 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간단해지고 있죠.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 머큐리가 지금 보면 상온에서는 뭐 고체거나 혹은 뭐 액체겠죠. 지금 뭐 압력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olid이거나 liquid 같은 경우는 일단 gas는 아니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피라든가 neither V nor beta. 이 부피라든가 베이라라고 하는 게 사실 프레셔에 그렇게 민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neither니까 not이라는 얘기고 it's very sensitive to change in pressure. 그러니까 pressure change에 대해서 이 V라든가 베이라 모두 별로 그렇게 sensitive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압력이 바뀌어도 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피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이제 expansivity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P에 따른 V랑 베이라가 상수로 취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 T 곱하기 V 베이라가 되고 그냥 P가 final 마이너스 이니셜로 그냥 바뀐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Q 위에 같은 그 incompressible 전제에 의해서 마이너스 t 곱하기 v랑 베이라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dp를 어쨌든 initial부터 final까지 적분해 주면은 그냥 p final 마이너스 p initial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진짜 계산하고자 하는 equation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TDS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위에 화면 안 보이지만 여기서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자 하나하나씩 적용을 하면은 일단은 temperature 마이너스 붙이고 293 켈빈 넣고 부피가 1.5에 10에 마이너스 5승 미터 3승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베이라가 위에 보라색으로 있는데 1.8을 이렇게 되고 압력은 P 이니셜이 어쨌든 0이기 때문에 뭐 절대압으로 0을 넣으면은 이제 파이널은 1.01 곱하기 10에 8승만 넣으면 되겠죠. 이게 파스칼이고 마이너스 0 이렇게 들어가서 요 계산 쭉쭉쭉 해보면요 마이너스 80.3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마이너스 80.3이 이게 결국은 정답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80.3이라고 하는 Q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열이 발산됐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잃었다는 얘기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거 이런 것도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니까 80.3 줄 of heat system
아, 죄송합니다. Heat leaves. 죄송합니다. Leaves the system. 발산됐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왜? In order to hold the temperature constant. 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선생님 압력을 가하면은 공기의 입자들이 혹은 물질의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충돌을 많이 해서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맞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거나 다른 변수가 통제가 안될 때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소서멀이기 때문에 아이소서멀로서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누르는 것만큼 열이 발산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아마 열역학 제대로 끝내기 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열역학 제대로 끝내기가 아마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유튜브에 조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아마 단열 과정, 뭐 열역학 1법칙 이런 식으로 검색을 제 채널이라든가 해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열역학 1법칙의 등압 과정이니 정압 과정이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요 리버스 오브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를 했거든요. 이걸 공부했단 말이죠. 메르큐리의 20도인 등온 상태에서 15cm 삼승이라고 하는 부피를 갖고 있을 때 압력을 1000까지 했을 때 Q가 결국은 아하 마이너스 80.3만큼 발산된다. 그러니까 80.3 줄만큼 발산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 압력을 가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메카니컬 워크가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쨌든 열역학 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열과 일의 가역 과정이라고 기계공학과에서 배우지만 사실은 매그네틱이라든가 다이렉트릭이라든가 수많은 어떤 컨주게이트 코디네이트에 의해서 열역학 1법칙이 정의가 되는데 아주 어렵죠. 근데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거다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메카니컬 워크만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등온 상태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Q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럼 W는 어떻게 될 건데 기계적인 일은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Let's compare the heat. 그래서 이제 발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Liberated by the syste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시스템으로부터 발산되는 어떤 힛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은 the work 일과 비교해 볼 거예요. The work done on the system 시스템 자체에 가해지고 있는 work에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압력을 0부터 지금 1000까지 올리고 있는 이런 컴프레션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 절대 지금 그냥 갑자기 왜 갑자기 수은 갖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예제를 들으는 이유는 어쨌든 맥스웰 릴레이션스가 이렇게 큰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정확하게 알고 그냥 관계식만 알아서 여러 가지 방정식만 만들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보통 학부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세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이제 말씀드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일부러. 이제 TDS equation, internal energy equation, heat capacity equation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열역학적인 상태량을 구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역학적 상태량엔 당연히 열도 있는 거고, 일도 있는 거고, 압력도 있는 거고, 온도도 있는 거고, 타타 등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 다 어떻게 보면 열역학 맥스웰 릴레이션스의 example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열역학 1법칙에 의거해서 1도 한번 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work done on the system이니까 부호 규약에 따라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PdV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일을 했을 때는 플러스, 일을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PdP를 우리가 계산하시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PdV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P 곱하기 DV잖아. 그럼 이거를 사실상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일단 아이소터멀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아이소터멀이기 때문에 T가 컨스턴트한 상황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은 맞을 거고, 어쨌든 이 상황을 압력이 증감에 따른 부피로서 설명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DPDP가 지어질 거고, P랑 DV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PDV가 DVP, DPDP 지워지면서 등온. 그래서 이 상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적응할 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DPDP가 지워지고 PDV가 되는 것이고 등온 상태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을 요런 식으로 일단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운 거죠. 아까 요 식과 되게 비슷한 거 뭐였죠? 템퍼처에 따른 온도 증가량. 우리 아까 뭐였어? 베이라라고 배웠었죠? 어딨니? 여기 있잖아. 요게 베라라고 배웠거든요. 방금 이게 뭐냐면은 volume expansivity라고 해서 temperature에 따른 볼륨의 증가량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은 뭐야?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는 건 뭐라고 하지? 그리고 T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걸 보통 이제 카파라 그러나? 마이너스 1 over V times DVDP 압력에 따른 거니까 등온 이렇게 되면은, 물론 등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등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데, 보통 이제 compress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othermal은 내가 지금 여기다 isothermal이라고 과정을 하고 있는 전제를 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통 compressi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당연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 temperature가 증가하면 volume은 expand 되는 거니까 volume expansivity라고 해서 베타라고 쓰는 게 맞다고 치면, 압력 같은 경우는 보통 증감에 따라서 부피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compressibility라고 표현을 하고, 압력에 따른 부피 증가량 이렇게 한 다음에 대부분 감소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거는 copper, 아 이거는 이제 그 mercury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K 값은 카파 값은 4.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 다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를 넣어주면은 결국은 메카니컬 워크도 쉽게 해결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컴프레시빌리티가 여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과 자체가 마이너스 카파 곱하기 V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은 이 식이 좀더 간단하게 바뀔 수가 있겠죠.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왜냐면 지금 힛과 컴페어하기 위해서 워크를 계산하는 건데, 마이너스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지금 요 미분 관계식이 V 카파 마이너스로 치환이 되면서 P, DP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마찬가지로 뭐 V랑 이런 것들이 압력에 대해서는 컨스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수 있는데, 그래서 V 카파의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PDP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P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ompressibility라든가 V 값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constant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그쵸?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부피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미터 3승이었고, 다음에 compressibility는 이거였고, 다음에 1000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없앨게요. 0은 뺄게요.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쭉쭉쭉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3.07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머큐리를 아이소터멀리하게 컴프레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은 80.3이라고 하는 만큼 발산이 됐지만 일은 사실은 3.01밖에 안한 거죠. 80.3 joule of heat flows from the system. 약간 liberate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또 다시 flow라는 말을 쓰네요. But only 3.07 joules of work is performed on the system.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일과 뭐 압력의 어떤 아이소터멀인 상태에서의 압력의 변화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과 10값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 등온 과정에서 열이 좀더 많이 발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력에 따라서 나머지 값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다음에 많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DS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TDS가 방금은 우리가 어떤 과정이었냐면, Isothermal Change of Pressure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TDS 이퀘션이 이렇게 있을 때, 압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DP에 대한 변화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TDS가 고정인 상황에서는 또 나머지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요게 고정인 상태에서 요걸 봤었지만 이번엔 요게 고정인 상태에서는 요 Temperature Change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열역학적인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책에도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Reversible 아이소터멀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TDS를 고정시켰으니까 단열인 거죠? 아리아베릭이겠죠? 아리아베릭 change of pressure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이 if the pressure on 15 cm cubic of mercury at 20 Celsius is increased reversibly and isothermally가 아니라 이제 뭐겠어요? 단열 과정이니까 isentropically 이게 되겠죠? 아이센트로피이니까, 등엔트로피 과정이니까, from 0 to 1000 atm atmospheric pressure, then heat이 아까는 아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요? heat이 아니라, 그러니까 heat이 고정일 때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 단열 과정일 때 온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이제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temperature change 를 구하는 게 이제 이번 예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맥스웰 릴레이션스와 관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맥스웰 릴레이션스로 정의가 된 TDS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T라든가 P라든가 Work라든가 Heat이라든가 이런 걸좀 계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압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두 번째 TDS 이퀘이션을 좀 갖고 와야 될것 같고요. 이걸 좀 갖고 와야 될것 같고, 아까는 이제 아이소서멀이어서 우리가 이제 DT 값이 제로였지만 이제 아이센트로피컬이기 때문에 DS가 제로죠. 단열이 아디아베릭이니까. 그럼 요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할 때, 보자. 일단은 DT를 놔두고 얘를 넘길게요. 그럼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전체가 제로가 되니까 요거 이퀄스 투 요게 되는데 CP를 그냥 나눠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CPDT는 something 이렇게 되는데 CP를 나눴기 때문에 DT equals to 그다음에 T 나누기 CP가 되고 가운데 안에 이제 VdVdT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야지 temperature change를 알려면 1번부터 2번까지 즉 initial부터 final까지의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온도 차이 델타 T를 알기 위해서는 적분해야 되니까 initial부터 final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적분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하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적분할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거 이제 외울 수 있죠. 아까 뭐라 했지? 압력에 따른 온도 변화량은 보통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V분의 DVDPT 컨셉 할 때는 isothermal compressibility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그 부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Volume Expansivity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빨리 치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beta equals to 1 over 사실 그래서 열역학 관련 맥스웰 릴레이션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거 다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뭐좀 의미가 없어서 다못 풀어드렸어요. 책에 진짜 문제가 많고 제가 풀이도 되게 깔끔하게 다 해야 되는 거 많아서 했는데, 보통 이 푸는 거에 대한 핵심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volume extensivity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걸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는 걸로 자꾸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CP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T가 부패져 있고, 그 다음에 V가 이게 이거가 지금 요거가 지금 이거니까 당연히 이게 V 곱하기
데이터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DP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DP를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쁘게 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걸 좀 이쁘게 DP라고 쓰면은 이제서야 우리 적분을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과정에서의 델타 T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니셜부터 파이널, 이니셜부터 파이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델타 T를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델타 T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CP분의 이거 아까 V랑 베이라랑 T 둘 다 셋 다 컨스턴트한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압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적분해주면은 이렇게만 남는다. 그래서 총 마지막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CP값이 나왔죠. 근데 CP값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실험값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는 13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P를 넣었다는 거는 항상 1kg당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에서 킬로그램 당이라고 항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V라고 돼 있지만 CP라고 하는 게 이제 킬로그램 당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요 V가 이제 비체적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머큐리가 상온일 때의 비체적 값은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온다? 20도인 상태에서의 머큐리입니다. 나머지 상태는 또 다 테이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랑 값을 알고 있을 때 델타 T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139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분모에 들어가고 템퍼처는 293 켈빈 다음에 이거 비체적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CP 자체에 일단은 그게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당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베이라는 아까 뭐였지? 1.8을 위에서 했었어요. 요거라고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이널 프레셔만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쭉쭉쭉쭉 답을 내면은 2.8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상황인데 열을 발산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아까는 열을 발산하게 해준 거죠. 아이소 터멀이기 때문에 열을 발산을 해야지 당연히 등온 과정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똑같은 과정을 단열로 했단 말이야. 근데 단열로 했지만 온도가 2.8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식들에 대한 어떤 상태량을 계산하는 데 일단 TDS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야 될 게 많아서 더 많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Maxwell Relations에서 총 세 가지 TDS equation, internal energy equation, 그다음에 heat capacity equation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지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인 internal energy는 어떻게 우리가 Maxwell relations로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열역학적인 과정이라든가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Maxwell Relations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Maxwell Relations를 이용했다는 얘기 그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고 그 식을 만들어서 어쨌든 상태를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Internal Energy에 대해서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일단 First Equa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냐면 은 Internal Energy가 당연히 First Law of Thermodynamics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del Q는 dU 플러스 PdV니까 우리 항상 그런 식으로 외웠으면은 DU라고 하는 거 에너지가 워크가 보존되고 우리가 메카니컬 워크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S랑 V라고 하는 펑션이고 이거는 리버서블일 때 TDS-PDV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이 정도는 외워도 좋다라고 하는 게 델피는 DU 플러스 PDV라고 외우면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함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DS랑 PDV가 있는데 일단은 DV로 나눌게요. 그래서 DU를 DV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T가 나오고 DS over DV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f T가 constant 하다고 하면은
D가 constant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U del U del V가 T가 constant 할 때 이런 어떤 derivative function이 뭐랑 같아지냐 라고 하면은 뭐랑 같아지냐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일단은 요게 요거랑 같은 건데 요거랑 같은 건데 지금 held constant니까 요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t가 constant 할 때는 요 식이 이렇게 바뀔 건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s랑 v의 관계잖아요.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은 어렵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널 에너지와 관련된 식을 구하고 싶은데 어? s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 나는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온도 결정할 때 그래서 막 온도를 막 결정해서 했는데 이걸 계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부피에 따른 엔트로피 값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부피에 따른 엔트로피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힘들잖아요. 이론적인 값으로는 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요거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사용한다? 같은 물리학적인 열역학적 현상을 다른 variable로 표현하는 게 Maxwell Relations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디니? 이 Maxwell Relations를 갖고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internal energy에 관련된 거를 계산할 때는 그래서 internal energy equation인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은 이 부피에 따른 S를 계산해다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피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온도에 따른 압력 계산하는 게 그나마 좀 말이 되니까 그쵸? 그건 좀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만약에 t가 constant 하다고 하면은 equals to t 곱하기 Maxwell relations를 통해서 dp dt v constant minus p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internal energy first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딱 보면 지금 뭐냐면은 온도가 딱 일정한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 근데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를 계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example이 딱 생각나면 좋냐면 아이디얼 가스가 생각나면 좋아요. 왜냐면 아이디얼 가스의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온도에 대한 function인 거 다 아시죠.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라면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자 간의 거리에라든가 그로 인한 어떤 반델벌스 포스라든가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기 입자들을 이제 이상기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식은 TV는 NRT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PV는 NRT이기 때문에 압력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은 V분의 NRT로 일단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요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온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일단 알아야겠죠. 부피가 일정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P는 V분의 NRT라고 하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분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P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대신 부피가 일정할 때 라고 하는 거니까 V는 constant, N도 아보가드로 상수 constant, R도 gas constant, constant. 그럼 T를 미분하면 되는 거 이거 그냥 T만 없어지겠네요. V분의 N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 T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T를 곱해야겠죠. T 곱하기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됐어요? 이게 결국은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으려나?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쓸 필요 없이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국은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T 곱하기 V의 NR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p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식은 v분의 nrt 마이너스 p가 되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rt잖아요. 그래서 이미 p는 v분의 nrt니까 요거랑 요거 같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답이 0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인터널 에너지 U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상기체일 때는 does not depend on does not depend on volume 부피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기체일 때는 막 압축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인터랙션이 생기고 내부 에너지가 바뀔 것 같지만 이상기체에서는 부피랑 절대 관계는 없는 거다. 왜냐면 그 자체 갖고 있는 부피도 없고 인터랙션도 없기 때문에 대신 뭐에 맞는 뭐의 function이다. But it's a only but is a but is a function of only t 온도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이거 가춘표 사이트에 이상기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거 증명이 또 돼 있을 거예요. I don't guess.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도 제가 아마 증명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통한 인터널 에너지를 볼 수가 있었고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디얼 가스 말고 좀 더 일반적인 기체로 해서 반데르왈스 가스가 있다고 했죠. 그거 한번 우리 해볼까요? 기억 말한 김에 다음 장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어 가스가 아니라 반데르왈스 가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 클라페런이랑 이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원래 클라페런까지 다 하려고 했거든요. 클라우스 클라페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없네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아마 열역학 챕터 3인가? 뭐 거기서 이미 다 유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제대로 안 읽긴 한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반데르왈스 가스 같은 경우는 압력이 PV는 NRT에서 V분의 NRT라고 우리 그 아이디얼 가스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막 거리에 따른 어떤 압력값에 대한 변화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비체적 나누기 어떤 컨스턴트 B분의 RT 마이너스 V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반데르왈스 기체에서의 압력값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고 이거 다 어떻게 했는지 증명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가스일 때 즉 PV는 NRT라 차이점이겠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제 기체는 우리가 PV는 NRT가 아니라 이렇죠. 반데르왈스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아까 같은 경우는 아이디얼 가스인 상태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오로지 T만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가 TC constant일 때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터널 에너지 이퀘이션을 증명을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T에 따른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을 다시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어떻게 썼지? 이 식을 일단 first 이걸 갖고 와야지. 일단 요걸 갖고 와서 요걸 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볼 건데 일단 요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게 필요하네요. 그럼 요거를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러면 del p over del t가 v가 컨스턴트인데 이게 지금 이거였거든요. 근데 v가 컨스턴트 할 때 지금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지금 보면은 v가 컨스턴트 하니까 다 상수 취급을 해주고 t에 대해서만 지금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상수니까 일단 지워지고 요거 다 상수 취급해주면은 결국 요것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미분값이
그냥 위에 있는 식 미분하면은 이렇게 간단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그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 즉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T 곱하기 이게 되고, 근데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 P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게 그냥 지워집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당연한 얘기가 결국 요식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맥스웰 릴레이션스에서 나온 식이니까 그만큼 맥스웰 릴레이션스가 되게 위대한 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등온 상태에서 이것이 A over V제곱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거를 조금만 더 풀이를 좀 해보면은, 만약에 내부 에너지 자체만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DU라고 하는 거는 이제 DV를 다 넘겨버려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CVDT에다가 플러스 A over V제곱 DV. 이런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건데, 이런 게. 이게 지금 T에 대해서 고정이잖아요. T가 컨스턴트니까 이렇게 써도 컨스턴트잖아요. 근데 부피에 대한 DV 값이 있으니까 CV 값을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식을 다시 써주는 게 이게 좀 센스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에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얼마인데 이걸 계산해 주려면 어쨌든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를 적분해 주면은 뭐 어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변화량에서 CVDT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DV로 적분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A over V가 되는 거죠. V제곱분의 1이라는 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V분의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컨스턴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반데르발스 기체에서는 부피에 따른 에너지 변화량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the internal energy of a van der Waals gas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onstant over v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internal energy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internal energy가 커진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이상 기체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실제 기체랑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고 진도를 좀 나갈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A 나누기 V이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 자체는 반데르발스 안에서의 인터널 에너지 자체는 볼륨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되는 값이 작아지니까 커지는 것이고, 이거는 언제까지나 아이소터멀인 상태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두 번째 식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거 잠깐만 복사를 해서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정리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널 에너지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식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DV로 적분을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미분을 해봐요. DV로 미분을 했었는데 이번엔 다른 걸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다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P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DU DP 프레셔로 미분을 해주면은 T가 ds dp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dv d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만약에 t가 constant라고 하면은 이 t constant가 왜 많이 쓰이냐면은 보통 이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게 보통 이제 상변화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뭐 크리스탈 막 이게 어떤 상변화 같은 거라든가 phase transformation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거나 T가 일정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constant 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T가 constant 할 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압력이 바뀌는 건데 T가 constant 거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쓰면은 T인데
ds가 dp이고 t가 되면서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p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왜 내가 이거를 글씨도 엉망이고. 저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건데 라운드를 안 썼어요. 왜냐면 컨스턴트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일단 편미분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 근데 여기서 뭘알수 있다? 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한다는 게 요거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온도에 따른 부피로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널 에너지 두 번째 이퀘이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의 압력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T 곱하기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T 곱하기 dV/dt P 컨스턴트 그다음에 마이너스 P의 dV/dp T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예제는 또 책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맥스웰 릴레이션스랑 이런 TDS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좀 써보는 연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히트 캐파시티 이퀘이션이거든요. 지금 한 3장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좀될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멘토링도 진행을 해야 돼서 시간을 좀 맞추려고. 그럼 바로 이제 더 중요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히트 캐파시티 한번 들어볼게요. 히트 캐파시티 같은 경우는 진짜 열역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TDS 이퀘이션 배웠고, 인터널 이퀘이션 배웠, 인터널 에너지 이퀘이션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 캐파시티 이퀘이션 배우면요, 거의 맥스웰 릴레이션스에서 나오는 예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TDS 이퀘이션을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좀 갖고 와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첫 번째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두 번째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뭐 그런데 일단은 이게 TDS 식이라는 게 결국은 CVDT 플러스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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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지만 CPDT 플러스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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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설명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과정 중에서의 열과 같다. 혹은 TDS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TDS로 연결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은 밑에 있는 식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TDS랑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CVDT 마이너스 T 타임스 라운드 V 라운드 T 이거라고 했던 지금 두 번째 TDS 이퀘이션 식은 사실상 첫 번째 TDS 이퀘이션과 똑같다는 거죠. TDS를 같다라고 연결만 시켜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CP와 CV 어떤 이것과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나의 지금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묶어줍시다. 그래서 CP를 왼쪽으로, CV를 왼쪽으로 다 묶어준 다음에 DT로 해주고요. 나머지 아이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일단 오른쪽에 있는 DV는 플러스로 그냥 고정이 되니까 요거는 그냥 플러스로 써주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왼쪽에 CP, CV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줘 보겠습니다. 왜 나눠주는 뭐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관계식이 딱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수 있냐면은 이걸 나누면 이것분의 이게 되고 플러스 똑같이 나눠줘야겠죠? 왼쪽, 오른쪽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면은. 진짜 좀 재밌지 않나요? 아닌가? 어렵니? 막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자세하게 다시 보면요. 이게 DT라고 하는 게 지금 DV와 DP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때 편미분 르장자 트랜스포메이션 할때 혹은 맥스웰 리선스 할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DT라고 하는 I가 DV랑 DP라고 하는 펑션으로 좀 나타낼 수 있다는 힌트를 얻었으니까 이 DT라고 하는 애를 다시 한번 전미분적인 exact differential을 적용을 하면은 DV로 한번 미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DP로 한번 미분을 하고 이렇게 전미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DT라고 하는 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미분 형태로 나타내면은 요거랑 요거는 서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T, DV, P라고 하는 이 DV 앞에 있는 거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DP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얘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다시 정리를 필수적인 부분만 좀 하면요. 이거는 이것뿐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것뿐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왼쪽에 있는 걸로부터 그냥 시작을 하면은 CP-CV라고 하는 값이 요거에 대한 곱수로 좀 설명이 될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하면 요게 넘겨버리면 일단은 요거를 넘기고 요걸 넘길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일단 얘를 그대로 써주고요. 얘를 그대로 써주고 잠시만요. 뭐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준비한 걸로 그냥 해볼게요. 근데 이게 뭘 해도 상관이 없네요. 요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똑같은데 이걸로 하든 결과는 똑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 요걸로 해서 들어간다는데 요걸로 하는 게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걸 넘기고 요걸 넘기면은 t 곱하기 dvdt p 곱하기 얘가 역수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 써볼게요. 뭘 해도 똑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쓰고 설명할게요. 이거에다가 근데 역수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요거든 요거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DT라고 하는 전미분을 통해서 얘랑 같고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 얘를 예로 들면은 이 넘기면은 얘는 이거 들어가고 요거 역수로 돼서 DPDT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로 해도 상관없는 게 T 곱하기 요거 들어가고 얘가 역수로 돼서 요거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뭘로 들어가든 똑같이 식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요거 같고 요거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느끼면 참 좋겠냐면 이게 불편해야 돼요. 이게 딱 VTP, TTP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뭔가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자꾸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할게요. 너무 처음부터 막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거를 참 외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식으로.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부피 변화랑 또는 압력에 대한 부피 변화랑 이렇게 알만한 식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해 드렸던 어떤 센스인데, 이 맥스웰 릴레이션스에서 사실상 공식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량을 딱딱딱딱딱 계산할 수 있는 그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를 아는 게 모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계공학과 이게 원래 이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강의를 한 이유가 제가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안 했죠. 왜냐면 기계공학과에 대해 별로 잘안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즘은 이제 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니까 키네틱스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기계공학 학생들도 많은데 어쨌든 가추표 단톡방에서 이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고 이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3부작으로 만들어서 좀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온도에 대한 압력? 이건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안, 이거는 뭔가 그 thermal expansivity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부피가 바뀌는 거니까, 온도에 따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뭔가 온도에 따른 압력보다는 뭔가 이런, 뭔가 이런 부피,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드셔야 돼요. 이런 게 좀 센스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냐? 이게 우리 첫 번째 시간인가? 맥스웰 릴레이션스 하는 르젠드라 할 때 제가 매스메리컬 포메이션 중에 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거 있는데 XYZ, YZX 이거 기억나시죠? 저 결과만 쓰면은 이거에다가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T하고 V하고 P 그 다음에 V하고 P하고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TT, VV, PP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이거 제가 외우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되냐면은 얘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런 우리가 알만한 그런 상수값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del P del T when V is constant 인 것은 마이너스에 얘네들이 역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del V del T when P is constant times del P del V and T is constant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값 이걸 딱 보자마자 불편해야 돼. 아, 뭔가 바꾸고 싶다. 아 내가 알만한 걸로 바꾸고 싶다. 뭔가 이렇게 친한 애들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들죠. 근데 여러분들 안 들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요거를 바꿔봐야지 저걸 바꿔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이걸로밖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공부할 때는 막 답 안 보고 막 푸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슉 가면 되는 게 막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이리 같다 저리 같다 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CP-CV라고 하는 게 뭐랑 같냐면은 T에다가 dvdt를 일단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곱해줘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에 dvdt가 하면 더 곱해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dvdv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heat capacity equation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 그게 중요한, 그니까, 우리가 결국 왜 배우는 거예요? 맥스웰 릴레이션스든, 이게 지금 다, 어쨌든, TDS 이퀘이션이 맥스웰 릴레이션스로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CP, CV를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하는, 이거 왜 중요한 거니?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잠깐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자면, 히트 캐패시티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에 대한 관계식을 주는 것이 상태량으로서 관계식을 주는 것이 어떻든 CP 또는 CV인데 압력이 일정할 때 1도 올리기 위해서 1kg을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압력 컨트롤하면 되고 온도계로 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부피를 일정한 상태에서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계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물질 자체가 아무리 incompressible이라고 하더라도 부피 자체의 변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꼭 CV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 값을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맥스웰 릴레이션스에 의한 TDS 이퀘이션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이 캐패스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T에 따른 V값을 계산하고 V에 따른 P값을 계산하면은 간략하게 우리가 CP를 이용해서 CV를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걸 이해하는 게 뭐 무슨 DVDS는 뭐랑 같다 이거 이해하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공식 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다 보면 공식을 외워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트 캐패시티 이퀘이션 같은 경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상식적으로 부피에 따른 압력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작아지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거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죠? 압력으로 먼저 시작하지 말고 그러면은 온도에 따른 부피 먼저 해볼까?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 일단은 CP-CV라고 하는 값 안에 요거라고 하는 것 안에 요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요거는 제곱이죠. 뭐 이게 뭐 어떻게 저렇다 떠나서 압력 일정할 때 이거는 제곱이니까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부피에 따른 압력값이 온도 결정할 때는 음수입니다. 부피가 커지면 그것에 따라서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부피를 누르게 되면 그것의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관계식 자체가 인프로포셔널, 그러니까 마이너스 관계식을 갖고 있죠. 음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CP-CV가 마이너스 T 곱하기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랑 되면은 결국은 CP-CV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양수니까. 그리고 T는 항상 절대 온도니까 0보다 클 것이고. 그쵸? CP-CV라고 하는 게 결국 양수일 것이고. 그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압비열이 항상 정적비열보다 크겠구나. 이걸 알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막 비열비, 말해서 K에서 1.7, 1.4, 1.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쵸? 외울 필요도 없었지만, 정적비열보다 정압비열이 크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는 게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적비열이든 정압비열이든 어쨌든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인데, 압력을 컨스턴트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도 올리기 위해서. 근데 1도 올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상기체로 표현하면은 온도만의 함수니까 결국 내부 에너지의 증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압력이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제그 연량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압력 일정하다는 것은 부피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피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시스템의 메카니컬 워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량을 주면은 이 열이 곧이곧대로 열량 네모 에너지로 T로 증가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볼륨 익스펜스를 통해서 일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일이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일들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정압비열 같은 경우는 DV가 고정이니까 워크가 고정입니다. 워크가 고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열을 준 것만큼 그대로 얘네들은 내부 에너지 축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아무래도 정압비열보다는 줄게 되겠죠. 왜냐면은 발산되는 메카니컬 워크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밀폐계, 열역학 1법칙, 뭐 정압비열 제발 제 채널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거 정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대학에 있다 아니면 뭐좀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전공 시험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학부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아주 어렵게 개념적인 질문으로 뭐 OX 퀴즈든지 뭐든 간에 거기서 무조건 나오는 개념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단열일 때랑 뭐 정적일 때랑 정압일 때랑 열량 비교하는 거, 일량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 쓴 사람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단연코 얘기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론적으로 잘 생각이 안 되거든요. 뭐가 증가할 때 이거 뭐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맥스웰 릴레이션스 통해서 어쨌든 정압비열보다 정적비열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었고 만약에 그럼 만약에 if 제가 이것이 되는 거는 T라고 하는 게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일 때만 통용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 부호가 만족이 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절대 온도가 T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뭐 극저온으로 가면 어차피 절대 온도 0도가 될수 있으니까. 그말 뭐냐면은 이 GCP-CV 자체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CP 자체가 결국 CV로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at absolute zero. temperature가 absolute zero일 때 절대 0도일 때는 the two capacity. 같아진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이게 히트 캐파시티 이퀘이션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CP가 CV로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CP와 CV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제로일 때. 요게 만약에 제로일 때. 근데 그게 제로일 때가 있나요? 아까는 이게 양수, 무조건 제곱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단 0이 돼버리면은, 뭐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CP가 CV가 되겠죠. 근데 이게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은, 물 같은 경우가 그래요. 어쨌든 물 분자 구조 때문에 크리스탈라이트 같이 돼가지고 물질 자체의 밀도 자체가 커지다가 줄어드는 4도씨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물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4도씨에서의 물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부피가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어떤 이런 변곡점 정도의 상태가 있으니까 딱 그때는
참 재미있게도 C++, C#이랑 같다. 뭐요 정도의 우리야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남았네.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합시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솔리드라든가 리퀴드인 상태에서 thermal expansion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thermal expansion, 솔리드나 리퀴드 상태에서 thermal expansion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CV가 would be extremely difficult라고 책에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셔하기 정말 어렵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heat capacity equation을 이용하면 however CV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CV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야 되냐면은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must be known for purpose of comparison for purpose of comparison. 퓨어리가 어쨌든 다 기본적으로 부피라든가 온도 컨스턴트, 한 헬르몰츠 방정, 헬르몰츠 에너지 정도로 막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값은 그걸로 컨트롤하기 어려워도 CV라는 것을 알아야 비교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CV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한다? 방금 얘기했던 heat capacity equation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왜 이거를 배워야 되는지의 동기가 되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알고 있는 걸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volume, expansivit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베이라라고 해서 항상 부피로 노멀라이즈 하고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량, 이걸 expansivity라고 말씀드렸고, isothermal, compressibility는 기억하시겠지만 compress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마이너스 1 over V 들어가고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CP에서 CV 마이너스 되는 거 다시 갖고 올게요. 너무 많으니까. 위에다 아까 요거 썼잖아요. 요거. 아이고. 이거를 이 위에 있는 우리가 알 만한 식 요걸로 일단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CP-CV라고 하는 I는 이거는 일단 분자에다가 요걸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분모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거 외우면은 안 돼요. 외우면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다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외우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가 아는 값으로 자꾸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요식도 뭔가 이거를 요런 알만한 걸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고, 이것도 지금 왜 넘겨주면 항상 뭔가 압력에 대한 부피 변화랑 온도에 대한 부피 변화, 그래서 부피를 자꾸 분자로 올려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걸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실제로 뭐 베이라라든가 이런 걸로 뭐 컴프레시빌리티로 바꿔주려고 하면 일단 항상 노멀라이즈가 V로 돼 있기 때문에 바꿔주려면 여기다 이제 1 over V를 곱해줘야 되고, 그럼 양쪽에다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두번 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얘랑 얘랑 곱해주면 0가 되고, 얘도 얘랑 되니까 0가 돼서 어쨌든 얘는 똑같은데 이거 자체가 compressibility로 바꾸고 이거 두 개가 묶인 것이 expansivity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런 식에 의해서 밑에 있는 거는 1 over v의 dvdp라고 하는 compressibility 관련된 식으로 나올 것이고, 얘는 tv가 되면서 1 over v square 그 다음에 round v round t p square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expensibility와 compressibility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뿐에 TV, beta 제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compressibility는 항상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Maxwell relations, 뭐 TDS equation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CPCT의 관계를 CP와 CV의 관계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이게 Eddy Capacity Equation을 지어 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아까 했던 머큐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합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로 실험하기엔 되게 어려운 그런 이상적인 이론에만 많이 쓰이는 이런 정적 비율을 Atmospheric pressure이 가해지고 있고 20도인 상온의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상온에서 293켈빈에서 일단 아는 값을 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T 같은 경우는 293켈빈 일때 CP 값이 나오는 거고, 뭐 빛의 적 같은 경우 이 값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위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베이라라고 하는 익스펜시비리도 이렇게 되고, 컴프레시빌리티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할 때, 이렇게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CV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은 CP-CV가 이거니까, CV를 계산하려면 CV만 오른쪽으로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면 되는 거죠. CP-compressibility 분의 TV의 expensivity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됩니다. 알고 있는 값으로.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백수열 아저씨랑 다 감사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4.01에 이거 들어가고, T는 293켈빈. 그다음에 V가 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적 비열로 들어가는 순간 일단 다 빛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빛의적이라는 것 자체가 킬로그램 퍼 이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베이라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미리 해봤거든요. 그래서 139에 줄퍼 킬로그램 켈빈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보면 다 해보세요. 이거 뭐 파스칼 뉴턴 미터 제곱이고 역수니까 뉴턴 밑에서 줄 하나 나오고 킬로그램 나오고 켈빈 지워서 줄퍼 킬로그램 켈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닌 거고, 아 죄송합니다.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켈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7.7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요, 111.3이 나옵니다. 맞죠? CV 값이 CP 값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로 실험 값에서 계산한 거를 Maxwell relations와 TDS equation과 그다음에 heat capacity equation을 통해서 모르는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할까? 우리 CV랑 CP 둘다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비열비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갬마, 뭐 K라고 쓰는 갬마라고 쓰는 뭐라고 쓰는 상관없는데, 이거에 대한 비율은 139 나누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5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시계를 보는 이유는 가춤표 멘토링이 바로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잡고 넘어가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그냥 개념적으로 요거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많이 아시는 건데, 우리 항상 TDS 이퀘이션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TDS 이퀘이션에서 엔트로피가 컨스턴트 할 때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서 표시하는 거 크게 뭐 아까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엔트로피가 컨스턴트 한 경우에서 그런 어떤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쨌든 엔트로피가 컨스턴트 할 때는 TDS 값이 0이 되니까 아까는 TDS 같은 게 같기 때문에 위에 것과 아래 것이 같다라고 해서 커넥티비티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컨스턴트 S이기 때문에 아예 0이거든요.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식이 그냥 아예 이항이 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CP DT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두 번째 TDS 이퀘이션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엔트로피 컨스턴트니까 S가 컨스턴트 돼야 하고, 요도 이제 S가 컨스턴트 된다는 걸 표시를 해야겠죠. 근데 위에 있는 식은 마찬가지로 S가 컨스턴트 상황인데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나눠봅시다. 나눕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CP 나누기 CV가 되면서 얘네들이 TT가 지워지고 뭔가 이런 게 뭔가 식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엔트로피가 컨스턴트하다고 하면은 CP over CV라고 하는 I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T가 지워지면서 PT 분의 VT 되면서 DPDS가 되는 거죠. 근데 S가 컨스턴트 하니까 라운드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은, 아, 바꾸고 싶다. 뭔가 바꾸고 싶다. 이거를 뭔가로 바꾸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랑 역수로 하면 똑같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해결이 될것 같은데, 이거 뭔가 불편하다. 이거 나좀 싫어.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Mathematical Relations로 어떻게 하면 된다면은 아까 했던 걸 똑같습니다. 이거 times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죠. P 올려주고 V 해준 다음에 T 이거 하면은 뭐야? 마이너스 1. 왜? TT, VP, VB 하면서 마이너스를 되는 거예요. 뭐 기억하실 거고. 뭐가 불편해? 요거를 지금 다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시면서 이거가 분자로 가게끔 하고, 다음에 이거를 분모로 써주면, 이게 되면서, 마이너스에 얘가 역수가 되면, 이거가 된다. 그러면 이게, 아싸, 이거랑 같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이런 같다. 결국 내가 원하는 식이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지워지면서 VPT times PVS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걸 다시 분모 분자로 이렇게 쓰면은 뭔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량 분해, 그쵸? 그냥 역수가 되니까. 그다음에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량인데 온도가 컨스턴트 할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 시간 딱 맞춰. 너무 깊은데 시간 딱 맞춰서 다시 한번 마지막 뭐냐면은 the volume expansivity 이건 뭐였냐면 베이란데 1 over VT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량이었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쓰면서 한번 더 외우라고 쓰는 거여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필기하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쓰라고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되고요. 지금 아이센트로픽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소터멀 컴프레시빌리티가 있으면은 당연히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시빌리티도 있겠죠.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지만 이게 S일 때이고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량이 단열 상태인 아이센트로픽 정확하게 하면은 아이센트로픽 상태로 되는 거겠죠. 뭐 가역 과정이면 뭐 단열이나 아이센트로픽은 똑같은 테니만.
그럼 결국 이게 이걸로 바뀌고 요게 요걸로 바뀌면서 만약에 아이센트로픽 단열 뭐 리버서블 아이센트로픽이면 단열 과정이면은 BRB가 뭐로 설명될 수 있냐면은 컴프레시빌리티로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BRB 그러니까 CP over CV라고 하는 값이 이 컴프레시빌리티의 비율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BRB를 왜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 뭐 필요도 없는 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산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요걸 알기 위해서는 실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걸 알고 싶어도 실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맥스웰 릴레이션스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마지막에 급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맥스웰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열역학적 물리학적인 현상을 다른 variable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르젠드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값을 아는 값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도가 됐던 식은 TDS식, Internal Energy 식, 그 다음에 Heat Capacity Equation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었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량을 아는 상태량으로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학생이 매스 릴레이션을 질문해서 아 그냥 대충 한 시간만 대충 강의하고 말까 했는데 또 성격상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쳐 드릴 수 없어서 좀 제대로 시간을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가춘표 사이트에다가 제가 잘 정리를 해둘 거고요. 영상은 아마 유니스터디 쪽에서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구입을 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유료화되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너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바로 또 가춘표 멘토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학 콘서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학 콘서트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열역학 질문을 좀 받기도 했고 유체역학 질문도 받아서 그두 가지 중 하나를 조금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열역학을 했으니까 유체역학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질문 받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역학 콘서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